김대리의 경제생활 KB증권 마블TV편. 우리의 주인공 김대리, 보기에는 마흔처럼 보여도 고작 32살이에요 이제까지 각종 공과금, 아파트 대출이자, 학자금 대출, 술값, 고깃값 걱정에 이렇게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고기를 먹어요. 오리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아니에요. 오늘은 마블링 가득한 특불 소고기를 먹어요. 마블TV를 만나기 전엔 돼지고기만 먹던 김대리는 이젠 마블링 가득한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아요. 김대리가 출근을 해요. 역시 출근은 지하철이 제일 빨라요. 아싸! 오늘은 운이 좋아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어여쁜 아가씨도 졸고 있네요. 하지만 김대리는 자지 않아요. 8시에 알람이 올 거예요. 왔네요. 마블TV에서 하는 KB증권 애널리스트들의 모닝 미팅 영상이에요. KB증권 애널리스트들은 매일 무슨 생각을 할까? 출근길에 실시간으로 장 준비 가능! 우리 김대리, 모닝 미팅 KB증권 애널리스트 형님들의 설명을 들으며 뭔가 아는 척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근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완전 외계어예요. 얼락깔라뚤라.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보험업종이 괜찮다는 말은 기억나니깐요. 이제 다시 마블TV의 생생리서치를 검색해봐요. 이번 주 증권가의 핫이슈, 종목 전망 트렌드를 생생하게 알려줘요. 이번 주 증시를 뒤흔든 증권가 핫이슈가 뭐냐고? 생생하게 전해드림요. 생생리서치를 다 보고 나온 김대리. 그래도 모르겠어요. 주식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마블링 가득한 고기는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은 유난히 육회가 땡겨요. 주식도 누가 날 것 그대로 종목을 추천해주면 좋을 텐데. 흥. 그러는 순간 그때 모바일 주식 MTS 창에 떠있는 프라임 클럽 소개 화면을 발견해요. 아싸! 혹시나 해서 유료인지 확인해보았더니 무료래요. 오 마이 갓! 공짜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 봐요. 실시간 투자 정보 맞춤 상담, 종목 추천. 대박! 신봤다! 근데 공짜는 3개월이래요. 우선 이것저것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다 얻어봐요. 실시간 투자 정보, 맞춤 상담,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한 번에? 김대리는 며칠 전 친한 친구 녀석이 이야기한 해외 주식 이야기가 문득 생각나요. 애플이 어떻고 테슬라가 어쩌니 하면서 우쭐거리는 그 녀석을. 그래서 찾아봐요. 마블TV에서. 있어요. 역시 있어요. 미국 주식 플렉스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들어가 봐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그 녀석을 만나면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어요.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전략과 종목을 소개해드려요. 지금 내리실 곳은 여의도, 여의도역입니다. 벌써 회사에 도착했어요. 출근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갈 줄 몰랐어요. 마블TV 보느라 시간이 순삭이에요. 출근길이 너무 즐겁고 상쾌해요. 이제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잔소리 대장 송 부장님이에요. 어제 사모님이랑 싸우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잔소리가 따다다다다다다. 숨은 쉬면서 말하면 좋을 텐데. 입 밖으로 파편이 튀어요. 내 얼굴로 날아와요. 내 피부가 불쌍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부장님의 잔소리를 한 귀로 듣고 바로 흘려버리는 스킬을 사용해보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에요. 맛있는 불고기 백반을 먹고 들어와요. 그리곤 아침에 지하철에서 너무 집중을 했는지 잠이 와요. 잠깐 잠결에 IMF, 서브프라임 모기지, 코로나 등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꿈을 꿔요. 번쩍 일어나 나의 잔고를 확인해요. 역시 꿈이었어요. 내 잔고는 빨간불 그대로예요. 하하하. 옆을 둘러봐요. 부장님도 졸고 계세요. 근데
부장님을 보고 있으니 나에게도 다가올 노후가 걱정이 돼요. 아침에 지하철에서 본 마블 TV 영소금이 생각나요. 영상으로 소개하는 금융상품이라나? 그래서 영소금이래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봐요. 훌륭해요. 이제 노후도 좀 안심이 돼요. 영상으로 금융을 보니 이해가 너무 쉬워요. 소개해주는 아나운서 누나도 너무 이뻐요. 글로 보니까 어렵지? 영상으로 소개하는 금융상품! 그나저나 책상 위에 세금 청구서와 핸드폰 문자로 세금 알림 문자가 와요. 번 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뭔 세금 종류도 일이 많고 자주 내야 되는지. 그래서 다시 마블 TV를 켜봐요. 마블 TV에서는 세금도 지켜준다고 하던데. 어, 여기 있네. 지킹세. 오늘 세금에서 내가 내는 세금이 뭐가 있는지 찾아봐요. 세간의 이슈로 알아보는 오늘 가장 궁금한 세금. 마블 TV 정말 좋아요. 내 세금까지도 지켜주다니. 그 밖에도 마블 TV에는 내 경제 상황에 필요한 것들이 아주 많아요. 트렌드를 알려주는 지식 비타민. 부동산에 대해서는 집과 박선생. 최근 경제 이슈를 찝어주는 김일혁의 뉴스 읽기. 매일매일 이렇게 보다 보면 김 대리는 경제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돼지고기, 닭고기만 먹던 보릿고개 과거는 이제 안녕. 이젠 마블 TV만 잘 보면 마블링 가득한 투뿔 소고기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필수! 고마워서 좋아요 꾹! 좋은 정보 알림 설정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 추천 공유는 마음에 드는 친구 녀석과 엄마 아빠에게만 해야겠어요. 이상으로 김대리의 경제생활 마블TV 편이었습니다.